최근에 기계와 사람이 한 번역을 평가하는 자리가 있었는데요. 역사상 처음으로 기계가 한 번역이 사람이 한 번역보다 더 낫다는 평가가 나왔다고 합니다. 사실 번역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맥락을 잘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이 번역이 우수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는데요. 그 선입견이 단번에 깨지는 결과였습니다. 문화까지 파고드는 인공지능, 환영해야 할지 또 우려해야 할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간의 기독교 문학의 소식 박여명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교회의 다음 세대가 위기라는 말, 몇 년 전부터 참 자주 들려오는 이야기 중 하나인데요. 이를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이야기도 곳곳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에게 든든한 믿음의 뿌리를 심어주는 것, 참 중요한 일일 텐데요. 이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CBN이 제작한 슈퍼북, 오늘 문화산책에서 함께 만나보시죠. 전체 신도 중 청소년 혹은 어린이 신자가 3% 미만인 기형적 대형교회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90년대 이후 기독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 학교를 찾는 어린이 또한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일 학교 학생 수 감소에 대한 경고는 이미 오래전부터 있어 왔는데요. 교회 학교의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네, 교회 학교가 위기를 맞았다는 이야기는 작년에 발표된 2015년 인구주택 총조사 종교부문 결과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을 놀라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10년 전에 비해 기독교 인구가 123만 명, 즉 80%가 증가했다는 통계 발표였는데요. 결과를 놓고 다양한 분석이 이어지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성인들은 지속적으로 예배를 드렸지만 어린이와 청소년은 교회를 떠났다는 조사 결과인데요. 한국교회가 신속하게 움직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칫하면 한 세대를 잃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한 프로그램 슈퍼북이 우리나라를 찾았습니다. 2017년 슈퍼북 코리아가 공식 출범하게 된 건데요. 슈퍼북은 미국의 기독교 방송 네트워크인 CBN이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제작한 3D 성경 애니메이션 시리즈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5개의 주요 성경 이야기를 중심으로 총 5개 시즌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참 주일학교가 많이 부흥하고 아이들이 참 많이 찾아오는 그런 시대였는데요. 요즘 시대를 보면 아이들이 뭐 입시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세상적인 그런 많은 압박과 스트레스 속에서 교회를 선택할 것인가 혹은 다른 것을 선택할 것인가라는 그런 기로에 서게 되는 모습을 사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더 어린 시절부터 말씀으로 다시 양육하고 또 세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십니다. 1981년 시작은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성경 문맹 지역이었던 일본에는 복음 전도 이전에 복음 자체를 알리는 작업이 우선돼야 했는데요. 이를 위해 미국의 작가와 프로듀서, 애니메이터들이 머리를 모았고 그렇게 완성된 만화 시리즈는 놀랍게도 매주 400만 명의 어린이 시청자를 TV 앞으로 모으며 일본 전역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게 됩니다. 슈퍼북이 소개된 이후 성경이 일본 내에서 베스트셀러가 되는 기적도 일어났는데요. 이후 슈퍼북 시리즈는 3D 애니메이션으로 발전해 월트 디즈니의 라이온킹, 미녀와 야수 등을 탄생시킨 제작진들의 기술력으로 12년에 걸쳐 완성도를 높여 현재 41개 언어로 번역, 75개 나라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시청자만 1억 1,800명이 넘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보면 복음이 아직 들어가지 않은 그런 나라들을 대상으로 이제 선교를 하기 위해서 제작이 된 거다 보니까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거기도 굉장히 미개척 지역입니다. 이제 복음이 들어가기가 참 어려운 그런 환경이고 사실 그 빈곤 지수도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인데요. 그곳에서 한번 이렇게 아이들 전도용으로 한번 슈퍼북 예배가 이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3만 명의 어린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겠다라고 그렇게 결신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 슈퍼북 주일학교 커리큘럼은 총 40주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주차에는 슈퍼북 영상을 함께 보고 2주차에는 주제 말씀의 역사적, 지리학적, 고고학적 관점을 배우게 되며 3주차에는 주제 말씀과 예수님이 어떤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영상은 물론이고 활동, 게임, 기도, 적용 시간을 포함해 주중에 가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과제까지 풍성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아이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집중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를 위해 반드시 교사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도시별 혹은 지역별로 개최되는 교사 교육에 참여할 수도 있고요. 여의치 않을 경우 슈퍼북 교사 교육 영상을 통해 교육을 이수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부각되는 것이 애니메이션이고 영상이기 때문에 이 공과가 얼마나 훌륭하게 대비돼서 함께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교사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계세요. 물론 미디어 세대를 저희가 포커싱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잘 전달하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것을 교사들한테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필수로 교사 교육을 받아야 된다. 무엇보다 특별한 점은 슈퍼북 주일학교 콘텐츠가 판매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이자립교회, 동남아시아 선교지 등 어려운 주일학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제작된 콘텐츠인 만큼 성도들의 후원과 교회의 협력을 통해 필요한 곳에 제공되고 있는 겁니다. 혼돈으로 가득한 시대, 아이들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은 어느새 TV나 인터넷, 친구들이 되어버렸는데요. 어느 주일, 어른들로 가득 찬 예배당 안에 아이들의 빈자리가 보이신다면,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찬양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면,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뿌리를 온전히 물려줄 수 있도록 말이죠. 올 3월 공식 런칭을 앞두고 현재 무료로 시범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슈퍼북에 대한 보다 자세한 문의는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슈퍼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유럽으로 향했던 신앙 선배들의 흔적을 함께 만나보시죠. 로마를 중심으로 살아있는 유럽 역사의 흔적을 함께 만나보시죠. 한 주간의 기독교 신간 소식 모아서 정리해드립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은 2017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며 신앙의 기초를 다시 세우기 위한 책들이 다양하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신간이 나왔습니다. 로마를 중심으로 유럽에 살아 숨쉬는 생생한 기독교 역사의 순간들과 그에 따른 영적 교훈과 철학을 담은 잔인하게 이기지 말라인데요. 이탈리아 로마에서 35년째 사역을 해온 저자 한평우 목사는 유럽 선교의 산 증인으로서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삶에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교회사의 이야기와 그에 얽힌 영상을 책에 녹여내고 있습니다. 포토 에세이 형식으로 총 4부로 구성돼 있고요. 직접 촬영한 사진들로 현장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1981년 미국 사회가 세속적인 삶의 방식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에 도취되어 있을 때 미국 사회를 향해 던져졌던 존 캐버너의 도전적 메시지 소비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이 재출간됐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대학 교수인 저자는 소비주의와 물신 숭배주의에 빠져있는 사회에 경종을 울리며 거룩한 저항, 자발적 소외와 고립,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실천 등을 통한 문화 변혁적 삶과 문화 창조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1부 상품 형식, 2부 인격 형식으로 크게 나눠 물질이 인격을 압도하는 소비주의 사회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상, 꿈, 친구, 배우자, 자녀, 고난 등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만남을 경험합니다. 인생을 빛나게 하는 13가지 만남, 인생 여행의 저자 지구촌교회 진재영 목사는 인생에서 겪게 되는 모든 만남에 영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고 말하는데요. 총 13장에 걸쳐 인생에서 맞닥뜨리는 다양한 상황과 사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남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소소한 일상 하나하나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찾아 에세이로 엮어낸 화강교회 윤호균 목사의 은혜를 깃다입니다. 저자 윤호균 목사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우리의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말하며 계절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는데요. 총 4부에 걸쳐 딱딱한 설교를 내려놓고 때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때로는 인생의 선배로 한 줄 한 줄 인생과 하나님을 묵상한 내용들을 전하고 있습니다.